참 사실 이 화마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소방관들이 언제 또 이렇게 틈틈이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까? 저것 같은 몸매, 잘생긴 얼굴, 투철한 봉사정신, 우리 대한의 남아들, 대한의 다비드들 멋있게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몸짱 소방관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보디빌더 대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회에 계신 분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소방 관계자분들도 참석하시고 시민분들께서도 네. 참석하셔서 다방면으로 보는 거네요.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몸매도 균형 잡혀야 되고.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몇 등 했는지 제가 안 여쭤봤어요, 두 분이. 이게 매년 연말이면 화제되는 소방관 몸짱 달력인데 지금 7년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윤태웅실장님 또 어제가 또 소방의 날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좋은 의도로 달력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의향은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달력 가지는 것도 좋지만은 제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춥고 건조하고 겨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불조심하는 게 우리는 제일 중요한 소방관들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예. 저 달력은 좀 남자분들이 좀 많이 살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예. 그 집에다 걸어두고 보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매일매일 보면서 보기만 하면 되는 자기 몸도 생각하고 훈훈한 소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